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이 이슈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잘 쉬셨어요? 좀 쉬었어요? 예,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진짜 그날 하기 잘했죠. 예. 네? 사실 연말이라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저도 바쁘고 해서 아유, 내년 초에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할까 하다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예. 네, 그 약속을 연말 안에 지키자고 박병창 부장님을 제가 진짜 바쁜 분을 이제 모셔서 한 시간짜리 매매 타이밍 잡는 거 뭐 이런 걸 했는데 와 열광하더만요. 진짜 이게 우리한테 필요했다고 보셨죠 댓글들? 감사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던데.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뭐예요 이렇게 서로 감사를 계속 표하고 계신데 자 시장 보죠. 네네. 어제 뭐 특징이 어땠습니까? 예 지금 연초라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내용은 많이 있는데 뭐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특이했고 미국 시장도 어제 특이한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지난 연말에 윈도 드레싱이나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미국의 3대 지수가 역사상 신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우 지수로 봤을 때 연간 7.25% 올랐거든요. 연간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런데 11월에 11.8% 올랐고 와우. 12월에 3.2% 올랐어요. 예. 그 얘기는 그전에 4월부터 9월까지 8월 9월까지 올랐던 것은 급락했던 부분을 만회한 것이고요. 그랬다 조정을 보였다 실제로 오른 것은 11월 12월 두 달에 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급등해서 역사상 신고 지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역할은 애플과 테슬라 등의 그 주요 종목들의 이벤트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의 이유들이 있었죠. 뭐 FNC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신규 부양책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백신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이 계속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경기 지표가 분명히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1월에 딱 돼서 보니까 이것이 이미 그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똑같은 예. 얘기를 가지고 어제 첫날은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은 우려를 하는 구간까지 분명히 왔다.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일방향으로 가르기보다는 등락이 있을 것이고 변동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어제를 좀 짚어보면요. 나스닥이 1.47% 하락하고 다우가 1.25%, S&P 500이 1.48%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장중에는 2.5%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3% 이상 하락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살짝 되긴 했습니다. 첫날부터. 예. 왜 그러냐면요. 어제 거래량이 다소 증가를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장대음봉이 발생을 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후에 사람들이 아 이제 당뇨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런데 장 오후에 들어서 막판에 좀 들면서 약 1% 정도 반등을 주어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서 네. 거래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음봉이긴 하지만 아래 꼬리가 달라서 즉 저가 매수는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소 좀 안도하면서 마감하는 어제 시황이었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를 이런 것들 듭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 이런 표현을 드려요. 안 맞으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사실은 보면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노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얘기를 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통의 과정, 속도의 과정, 그리고 부작용의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 한마디로 노이즈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서
어떻든 간에 이게 면역체계에 가는데 속도는 느린데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경기지표는 지금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회복되는 V자 회복이 느려지지 않겠냐. 예. 경기 회복의 속도와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를 봤을 때 어느 쪽에 시장이 더 관심을 갖고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시장이 방향이 그렇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지난 연말까지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확산이 되고 난리를 치는데도 시장은 안아고타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연초에 들으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어제 시장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되면 소위 블루웨이브가 돼서 규제 강화가 되고 증세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노이즈죠 사실은. 네. 근데 그냥 이것도 노이즈인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를 가지고 어쩔 때는 반응을 안 하다가 또 연초에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예. 1월의 첫날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은 올해 시장을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올해 시장에서는 그냥 맨날 위로 고고만 외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니고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올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예. 이런 것들을 어제 보여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주식 자체 무게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악재가 나왔을 때 반응과 호재가 예. 나왔을 때 반응을 보면 장세가 예. 진짜 굉장히 세냐 약하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제는 그런 악재로 장중 3% 예. 이건 그렇죠.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연초에 또 무슨 뭐 차이 매물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설명은 아닌 거고요. 네. 실제로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우리 이제 직접 투자에 중요하니까 시황도 설명드려야겠지만 직접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져요. 그런 종목은 이제 상승할 거야라고 우리 종목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종목 호재가 나왔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 안 올라. 그거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신지. 어제 포트에 어제 같은 우리 시장에서 어제 같은 날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못 오른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얘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시황관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시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 시장의 연초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어제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었어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2.47%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뭐 코스닥이가 코스피보다 네. 그죠? 2940포인트 이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2944. 이제 3000포인트가 3%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어제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때문에 좀 약했다가 예. 나중에 좀 반등을 해서 0.95%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두 가지 빅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뉴드약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섹터별 육성 그리고 확장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나오면서 곧바로 이전부터 있었지만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10만 원 금방 간다. 10만 전자. 예. 그래서 어제 계속 그런 것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쪽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반도체 후반 기업들이 상승을 했어요. 또 한 네.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올해 판매 대수를 발표를 했어요. 아주 고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자동차와 그리고 특히나 미래차는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두 가지 합쳐지면서 어제 반도체, 자율주행, 전기차 이 관련 섹터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네. 이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제가 시황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제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차익 매물이 많아 이런 시장이면 이런 뉴스가 나와도 못 떠요. 근데 어제 이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돈이 많구나. 우리 연말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제 첫날인데 저희 회사에도 신규 계좌 틀어 줄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아 그래요? 계좌 계산하고 첫날인데 줄 서서 새해 첫날 이제 주식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줄 서서 계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 시장이 위쪽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있고 이 강세 마인드가 아주 강하구나. 그게 어제 우리 시장에 단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요. 교보증권에서 삼성전자 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담이라 네. 어떤 분 진짜 삼성전자를 삼성증권가에 사는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네.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뭐 미국 조지아주도 그렇고 이런 이슈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떨 때는
이 증시를 올리는 데 쓰고 예. 또 어떨 때는 낮추는 데 쓰고 그 예. 어떤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건 대체 누군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관이 워낙 약해졌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네. 비중이 외국인하고 연기금 빼놓고는 지금 개인하고 국내 기관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이 수급 요건에 의해서 개인들의 힘이 강한데 미국을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기관 투자가들의 파생상품 거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숏이냐 롱에 따라서 네. 거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결국은 우리는 기업 가치를 보고 뭐 차트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지만 예. 시장 내부적인 지금 말씀에 대답을 드리면 시장 내부적인 흐름은 그러한 파생상품이나 외부 이벤트에 의한 수급 요건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뭐 세력이 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악재가 나와도 그냥 올립니다. 그냥 종목.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 이들이 좀 뭐 매도를 쳐, 숏을 쳐놨어. 그러면은 뭐 호재가 나와도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을 계속 체크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답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어제 미국 시장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WTI는 2.3% 하락을 했는데 금은 2.7% 올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혼재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위안화가 달러 대비 1.3%로 어제 하락을 했어요. 위안화 강세가 된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6.4616 위안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작년에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년에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예.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그렇죠.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시한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였냐면 6.5 위안이었습니다. 예. 그 아래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PMI가 지표가 호주가 나왔고 잘 그리고 나왔죠. 올해 중국이 GDP 성장률 8.2% 정도 이렇게 발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8% 이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올해 상반기에 6.5 위안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정책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주식시장 내부의 상황으로 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쌤이 네. 질문을 하셔야 돼 이럴 때 그쵸. 지금 박병창 부장님 있잖아요 PMI가 네. 어제 잘 나오면서 아니, 지금 그래요. 네, 위안화가 강세 이거 이 연결고리를 알아요 PMI가 잘 나온 거하고 위안화 강세가 무슨 관련 PMI는 뭔지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네. 저처럼 아직 주식 초보인 분들도 이거 보고 계시는데 네.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PMI가 뭔지도 또 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PMI가 강하게 나온 중국계 PMI가 좋게 나왔는데 왜 위안화 강세냐 이거죠.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뭐 그런데 아침 방송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그래요?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구매자들이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걸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반 50을 두고 50 그 좋아질 거라는 사람이 50 쪽으로 더 많으면 아 앞으로 그렇죠.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 아래면 나빠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네. 보거든요. 네. 구매자들이 네. 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깊고 주요 지표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P가 저거예요. 퍼체이스하다. 퍼체이스, 네. 그러니까 사다. 사다. 네, 구매. 구매 관리자, 매니저. PM 매니저잖아요. 네. I는 인덱스고.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구매하는 관리 담당 이사예요. 네. 네. 이 사람이 경기 제일 잘 알지. 야, 재고 늘려. 야, 빨리 저기 재고 소진에 이거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설문조사해서 이게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중국 지표인데 네네. 각국 다 해요. 네. 그게 어제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향후에 좋아진다. 예. 그럼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 주식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돈 많이 찍어내지 않아서 그런 건데 네. 그게 이제 그 위안화 같이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런 게 다 연결이 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달러 찍어낸 것보다 위안화 찍어낸 게 좀 덜하니까 위안화는 강세죠. 오, 괜찮네. 네네.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어제 주요 종목들의 등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플이 2.47% 하락, 페이스북이 1.54% 하락, 아마존이 2.16% 하락, 넷플릭스가 3.3%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2.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하락했습니다. 주요 테크주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걸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냐면 어제 테슬라가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3.42%로 플러스 3.42% 이 와중에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유는 뭐냐면 작년 2020년도에 50만 대 판매를 목표였거든요. 거의 몇천 대 모자라는 50만 대의 어제 판매 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실제로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JP모건에도 목표 주가 올리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연결되면서 어제 니오가 9.7%로 올랐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도 이것도 자율주행 관련주 있죠. 0.45% 전부 다 하락을 하는데 얘네들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준비디오는 6.7% 상승, 모더나는 6.95%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레저에 들어가 있는 MGM 5.7%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하루에 미국 시장을만 바라보면은 마치 어떻게 움직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 주도는 상승을 하고 경기 관련 주도는 하락하는 것처럼 어저께 움직였어요. 네. 근데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새해 첫날에 마치 작년에 움직였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 주는 상승을 하고 피해 주는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 우리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하루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일방향이 아닐 거다 시장이. 시장이 혼조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하루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수혜주가 오르고 경기 회복적으로 밀릴 거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섹터별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것을 어제 시황에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쭉 맥락을 읽으니까 올해 시장이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안 드세요? 나는 박병창 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올해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 시장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제가 자료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시간 뭐 없으니까 내일 좀 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국시 정도만 더 해보죠. 예,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 시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요. 올해 진검승부다 이렇게 이 말씀 꼭 여러분 좀 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랑 승부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네. 웬만하면 다 돈 벌었습니다. 그냥 시황 따라서 그냥 사면은 돈 벌었어요. 많이 빠진 거 사면 돈 벌었고요. 네. 그냥 사서 계좌 계산해서 전부 사면 돈 벌었거든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시황과 연동된 수익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보다는 왜 진검승부라고 표현을 하냐면 진짜 공부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낸 분들이 수익률이 아주 극대화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들 수 있는 시장이다. 저는 올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 꼭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올해 주의할 점도 이런 거 좀 내일 말씀드리고 지금 삼성전자하고 시장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하고 미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10만 원을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가 20% 있어요. 예.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약 30% 되거든요. 예. 비중이 지수의 영향력이.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됐을 때 다른 주식들은 다 그냥 서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0이라고 예. 생각을 했을 때 30% 비중을 보면 약 6%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294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0포인트는 위로 3%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 원 갔다고 치면은 약 3100선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와 한 6% 정도 위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보면요. 예. 이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지수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큼 될 것인가는 추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거든요, 이 타겟 프라이스는. 예. 그렇지만 이번 상승의 고점을 여태까지 유추한 추정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컨센서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천에서 3200포인트 정도가 이번 상승의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천에서 3200?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하락 쪽은 만약에 조정을 보면 어느 쪽으로 볼 거냐 그것도 뭐 계산을 좀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2500에서 2600포인트 정도는 밑을 좀 봐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거든요. 이 사이가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지수 상승과 하락으로 인한 수익률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로 업사이드의 상승폭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또 아래쪽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네. 그래서 이걸 수익을 내고자 이 수익을 내고자 내가 지수를 위쪽으로 올라갈 걸 베팅을 하고 또 내려올 걸 베팅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기에 올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내년 작년처럼 시황과 연동한 투자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승했다가 내리 하락하는 이렇게 추세 상승 추세 하락이 아니고 네. 상승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이럴 수 있고 박스권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서 종목 장세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또는 섹터 위주의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 시장 역시도 똑같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루뿐은 못 봤지만 미국 시장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종목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제는 굉장히 좀 그 의외의 장이 벌어졌네요. 우리 한국 시장은 폭등을 했고 네. 미국 시장은 규모 있게 빠지는 새해 첫날 증시인데 네. 2021년에 전체 장세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진검승부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발발하면서 사실은 주식이 뭐 두 배 넘게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실 코로나 수혜주와 아닌 것들이 좀 많이 갈렸기 때문에 투자가 쉬웠는데 올해는 상한선이 작년처럼 그렇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수혜주와 수혜주 아닌 걸로 구별하지 않고 이제 뭔가 좀 공부를 하셔서 그 섹터별로 잘 해야지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작년보다 네. 그렇죠. 투자하기 좀 더 어려워진 거죠. 아. 3프로 팁을 더 열심히 봐주시면 네. 네, 그런 인사이트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병창 부장님 인사하는 거죠.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뵀는데. 예. 잘하시네요. 아, 잘 들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니까? 내일. 그럼 내일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